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제96회 북한의 문화생활 편에서 오늘부터는 여러 시간에 거쳐서 북한 주민사회가 의무적으로 향유해야 하는 북한 언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북한 언론을 출판 보도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규정한 북한의 출판 보도 부문은 모든 신문사, 통신사, 통신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출판사가 속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성 족속이 공판 북한 출판 보도물의 명칭, 본질, 지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북한 언론을 김정일이 돼지기 전까지는 김일성주의 출판 보도물이라고 명명했고 지금 김정은 시대에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출판 보도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밝힌 김일성 김정일주의 출판 보도물이란 한마디로 김일성 족속이 개인 소유물로서 오로지 김일성 족속의 사상 요구 리해 관계에만 복종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언론을 말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김일성 족속은 북한 언론의 본질을 우리 출판 보도물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사상적 무기라고 밝혔고 북한 언론의 지위에 대해서는 우리 출판 보도물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힘 있는 선전선동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 노동당이 김일성 족속의 사상과 용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고 김일성 족속이 곧 노동당, 노동당이 곧 김일성 족속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 언론은 김일성 족속의 수중에 장악된 사상적 무기 선전선동 수단입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이 공판 북한 출판 보도물의 사명과 의무는 무엇인가? 출판 보도물의 소위 사명은 김정일 때까지는 온사회 김일성 주의화에 이바지하는 것, 또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는 온사회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이 제창하는 온사회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전체 북한 주민을 소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 주의자로 교양 개조하는 것입니다. 즉 전체 인민을 김일성 족속의 노예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 북한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온 세상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족속을 제외한 모두에게는 참으로 황당무계하고 사악한 주문이지만 이것이 김일성 족속이 제시한 북한 언론의 불변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북한 언론의 소위 의무는 무엇인가? 대진 김정일이 내신 북한 출판 보도물의 의무는 첫째, 김일성 족속 우상화, 김일성 족속 결사 옹위에 복종하는 것. 둘째, 김일성 공산세습독재체제 수호를 위한 전쟁료를 고취하는 것. 셋째, 대한민국, 미국 등 자유세계에 대한 야비한 비방 중상을 벌리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 김정은은 소위 새세기 젊은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돼진 김정일의 것을 이렇게 업데이트했습니다. 북한 출판 보도물의 의무는 첫째, 김일성 족속 위대성 교양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둘째,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셋째, 김일성 족속 혁명 유업에 대한 신념 교양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넷째, 반제 계급 교양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수령 중심의 일심 단계를 위한 도덕 교양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5대 사상 교양 원칙입니다. 결국 북한의 언론은 내리 흘건 올리 흘건 우로 흘든 좌로 흘든 관계없이 오직 김일성 족속만이 김일성 족속만을 위한 김일성 족속만을 위한 사회비 언론입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 출판 보도 활동의 시스템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김일성 족속이 유일 관리제에 따라 모든 출판 보도 활동을 진행한다. 둘째, 김일성 족속과 직결된 대내외적 중요 기사는 김일성 족속의 검토 비준, 즉 승인입니다. 검토 비준을 받아야만 게재 발표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조항 때문에 북한에서는 대내외를 향한 수령의 일일 지시문 노동당의 일일 지령서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까지도 당일 제시간에 발행 게재되지 못하고 당일 오후에야 나오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제가 겪은 그 대표적 사례는 1994년 7월 9일 노동신문이 낮 12시를 넘겨서야 공포된 것이고 가장 최근의 사례는 러시아 푸틴이 평양 방문 중이던 지난 6월 20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오후 2시가 거의 다 돼서야 업로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언론을 분석할 때는 이것만 놓치지 않고 그 주변의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일관하게 주시만 해도 김일성 족속의 움직임은 물론 지어 김일성 족속의 생사까지도 가늠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 출판 보도 활동 시스템의 세 번째는 김일성 족속이 권위와 위신을 사소하게라도 훼손했을 때는 즉시 비상사건화해서 김일성 족속에게 보고하고 김일성 족속의 결론에 따라 처리한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김일성 족속의 요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바 제가 북한에서 17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겪은 대표적 사례는 제가 소속되어 있던 출판사 기자가 관련 중요 기사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름을 바꿔 쓴 것이 그 숱한 검열 단계도 무사 통과하고 발행까지 돼서 이 때문에 그날로 김정일에게 직보되었고 그 다음날로 그 기자가 철저히 해임돼서 지방으로 추방되었던 사실입니다. 이건 비일비재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면 김일성 족속이 북한 언론인들에게 선사한 감투와 그들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 그 감투는 김일성 족속의 문필 전사, 주체 혁명 위협의 필봉을 든 혁명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붓대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모든 기자 언론인이 김일성 족속 혁명 사상이 열렬한 신봉자, 경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언론은 오늘날까지도 김일성 족속을 향한 밑도 끝도 없는 틀에 박힌 언어의 성찬이고 오늘날 김정은은 대내외의 자기 통빈 주머니를 감추기 위해 언론을 총동원한 선동노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쭉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